해적 테이블에 별명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역 줄기? 국수? 저는 듣다가 완전 네. 스타트업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LS 백과사전 문규리입니다. LS 백과사전은요, LS 그룹에 대해서 쉽고 또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신사임당입니다. 저는 손님을 초대해서 얘기를 네. 듣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오는데 네. 연예인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아... 항상 이렇게 유튜브로 자기 전에 뵀던 이 신사임당님과 함께 오늘 잘 네. 부탁드리겠고요. 네. 또 소개. 주 LS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대성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페이지를 장식할 이야기 녹음은 생소할 것 같거든요. 이 LS 그룹 계열사가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아,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세계 3위의 네. 종합 전선 기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압 대전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구분하시면 되나요? 쉽네요. 네. LS에서는 LS 니코동제련이라는 회사가 네. 칠레, 인도네시아 등에서 구리 광석을 들여와가지고 네. 전기 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LS 엠트론이라는 데서 트랙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또 왜 우리 다니다 보면 LPG 충전할 때 뭐 이원도 보이잖아요. 이것도 네. 계열사인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LPG 회사인 이원과 네. 그다음에 도시가스 우리 집에서 이제 가스레인지 켜잖아요. 도시가스도 있어요. 네,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 예스코 네. 네. 그런 회사도 있고 LS 그룹은 이렇게 한 6개의 주요 계열사와 네. 그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들이 있어요. 네. 전체로 다 따지면 매출이 한 23조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재계 순위 한 16위 정도 하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네요. 그렇다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린 기업 LS입니다. 보통 이제 그린이라 그러면 네. 우리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그쪽을 굉장히 붐업이 되기도 했거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린 기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떤 이야기를? 청정 에너지, 전기차나 수소차의 비중을 좀 더 늘려서 경제도 부양하고 지구의 어떤 환경도 보호하겠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2025년까지 친환경차의 현재 12만 대 수준에서 113만 대 수준까지 확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전기차에는 들어가는 전선이 전선이라고 있어요. 그 전기가 통하기 위해서는 모터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아야 돼요. 아, 저 그 뭔지 알아요. 어릴 네. 때 미니카 보면 네. 코일을 많이 감아가지고 다시 재조립하면 네. 강력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아이오닉 5와 EV6 모델에 독점으로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전기 신호나 전력을 그 배터리에서 자동차 부품의 각 부분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그 전선인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EV코리아라는 회사를 따로 설립을 했고 자회사로 EV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성장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들을 많이 좀 찾고 있습니다. EV코리아를 아직 살 수 없으니까 지주회사를 사놓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겠네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EV 릴레이라는 그 스위치를 만들고 있어요. 그 LS그룹의 미국 자회사 중에 슈페리어 엑시스라고 있어요. 슈페리어 SX, 네네. SPSX를 쓰는데 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있죠. 전기차에 100% 권선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 LS그룹이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어떤 이야기인가요? 전기차 외에 친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LNG, 풍력, 네, 향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네. 전체 에너지 중에 한 13% 정도 현재 된다고 해요. 아, 거의 뭐 전력량 기준으로 먹는 네. 건가요?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적 케이블, 풍력 발전용 해적 케이블을 네. 한 번 쭉 뽑아내면 네. 100km 정도 100km까지 뽑아내고요. 하고 뽑아내면요? 네네. 그게 LS에서 올린 홍보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 봤었어요. 이렇게 해적 케이블 까는 네. 배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내리고 연결되어 있는 거 바닥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맞아요. 네. 네.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전력의 40%를 이 해적 케이블로 전송받는다 그래요. 40%나요? 네. LS 전선에 만약에 해적 케이블이 없다면 그렇죠. 어둠이고 네. 네. 지금의 관광지로서의 또 역할도 할 수 그렇죠. 없겠죠. 생각보다 그런 케이블에 의존하는 게 컸었네요. 맞습니다. 해적 케이블 사업 자체가 네. 굉장히 고난이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해적 케이블에 별명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해적 케이블 별명요? 별명? 네. 한번 찍어보세요. 저도 찍어볼게요. 이게 네. 늘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미역줄기? 아주 부끄럽네요. 네. 저는 국수? 비슷하네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저 뭐 별명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꿈의 전선 기술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케이블 자체도 초고압인 상태에서 네. 터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네. 상당히 힘든 기술을 요하는데 복잡한 공정을 거쳐서 네.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네. 전 세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네. 않나 봐요.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밖에는 전 세계적으로. 예, 예.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는 네. 그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태양광과 ESS를 결합한 네.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네. ESS에 잘 저장했다가 네. 전압을 일정하게 뿌려주는 거. 맞습니다. 그것까지를 한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영광에 전남 영암에 영암에 네. 국내 최대의 한 94메가와트. 그게 어느 정도예요? 천만 가구가 동시에 에어컨을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전기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스마트 그리드 개념이 도입이 되면 필요한 시간에 가장 저렴한 전기를 선택해서 전기에다가 IT를 적용을 시켜서 쌍방향으로 전기를 우리가 수요와 공급할 수 있는 개념. 전기차가 또 거기서 한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전기차 네. 자체가 네. 하나의 그 ESS 장치가 돼가지고 네. 그 집에다가 전력을 공급하기도 하고 네. 집에서 공급받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야말로 가전 제품이 되는 거죠, 전기차도. 또 LS 그룹이 디지털, 네. 디지털 기업으로서도 네. 또 가치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LS 니코동재련이 그 동외에 네. 그 재련 과정에서 어떤 금속들이 생산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동 말고? 아 설마 뭐 동을 만드는데 막 금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총이 오셨나요? 아니요! 네, 동을 맞습니다. 만드는데 금이 나온다고요?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옵니다. 금이 나오는 양이 많지는 않지만 네. 금액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LS 니코동재련 매출액의 한 30%는 금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 큰데요? 네네. 부산물로서 지금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그 소재가 하나 있어요. 소재요? 맞추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을 좀 해드리면 이거면 뭐 네. 다이아몬드? 백금, 뭐 팔라듐 뭐 그런 거 팔라듐을 아시나요? 제가 그 해외 네. 선물이라고 네. 그 관련된 거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네. 상당히 이게 에너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금속인데 이 팔라듐이 왜 요즘 효자 상품이냐면 자동차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매연을 저감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대요. 지금 얘기하신 팔라듐 같은 경우는 네. 돈도 안 내고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네. 자동차 연비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매연 저감 장치 같은 데 들어가는 네. 목적으로 많이 수요가 되고 있다고 해요. LS 니코동재련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 네. 금운동 외에도 희소금속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희소금속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재련 과정 속에서 네. 빅데이터들이 특정한 환경에서 네. 그 금속을 추출해냄으로써 저희한테는 unexpected한 그런 네.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빅데이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게 저는 되게 네. 그냥 신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네. 서비스를 공급하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스마트 네. 팩토리를 적용하고 있다. 네네. 스마트 팩토리를 사업화해서 하는 회사도 있어요. 기존에 그 공장에 있는 공정들을 네. 자동화하고 이런 불량률도 낮아지고 네. 공정 효율도 좋아지고 맞아요. LS 엠트론? 엠트론입니다. 그럼 거기 네. 같은 경우는 농업 관련된 일을 하는 건가요? 네. 트랙터 전문 제조 기업이고 트랙터와 사출 사업, 그 방산 산업이라고 네. 전차 궤도에 들어가는 부품도 만들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없네요. 네. 아, 왠지 트랙터랑 연결이 되네요. 네. 무인 트랙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무인 자동차는 들어봤는데 트랙터를 무인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트랙터를 지금 개발을 했고요. 아, 이걸 상용화를 지금 시켰어요. 몬슬라. 예. 몬슬라라고 볼 수 있죠. 예. 트랙터 하나가 가진 기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걸 봐서 압니다. 트랙터 있는 집이 훨씬 빨리 끝나요. 오늘 좀 이렇게 배워보니까 네. 그 사업 변화도 빠르게 하고 요즘 또 시대 흐름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아니 저는 듣다가 완전 네. 스타트업인 줄 알았어요. 네, 이미지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자, LS 백과사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LS 그룹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특히 이렇게 일상생활에 저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업인지 오늘 좀 알게 돼서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아, 뭔가 LS 그룹에서 돈 냄새가 난다. 친환경이라든지 이 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LS 그룹입니다. 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